경제를 보는 눈. 곽수정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외국인 관광객 천만 명 시대. 관광은 굴뚝 없는 황금 산업. 지난해 우리나라는 방문 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 올 3월부터 6월 연속으로 월 100만 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관광 산업을 흔히 굴뚝 없는 황금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관광 산업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관광 산업은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관광객이 늘면 숙박이나 교통, 식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국내의 각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요. 특히 고용 부문에서 뛰어난 영향을 발휘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매출액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생기는 일자리 수가 IT 산업은 15명, 일반 제조업은 10명에 그치는 반면 관광산업은 20명이나 된다는 분석인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분야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관광 수지는 지난해 6월부터 11개월간 연속으로 적자를 이어갔는데요. 지난해 국내 서비스 수지 흑자를 끌어냈던 관광산업이 다시 적자로 돌아선 이유는 뭘까요?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엔저 현상과 한일 간 정치적 문제 때문에 일본 관광객이 크게 준 탓이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에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의 재방문률이 3명 중 한두 명밖에 안 되고 있으니 내실이 부족하다고 봐야겠죠. 또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관광객보다 해외로 나가는 국내 관광객이 많은 것도 관광산업이 적자로 돌아선 데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결국 한국 관광산업이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내실 경쟁력을 키우고 의료관광이나 크루즈 관광 등을 활성화해 고품격 관광으로 산업구조를 바꾸는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네, 관광산업 아무리 중요함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하지만 관광산업만 가지고 서는 안 됩니다. 이게 관광산업도 중요하지만요. 제조업 같은 산업도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 자산, 실질적인 자산 없이 그냥 금융산업과 같이 이 무형적인 자산만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다간 남유럽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거나 또 뭐라 그럴까요. 산업의 발단이 없어서 제조업적인 발단이 없어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우리 성호분이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과 일본 경제가요. 18세기에서 19세기에는 전 세계 경제 GDP의 50%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지금 부회장인 이재용 씨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이 앞으로 놓고 보면 중국과 인도의 경쟁력을 경계를 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인도에서 가지고 있는 영어를 사용하고 컴퓨터를 사용한 이 소프트웨어의 산업 발달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무한 노동력을 가지고 제조업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힘이 합쳐지게 되면 언젠가 인도와 중국을 따라잡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제조업적으로는 상당히 강합니다만 우리는 약한 게 이 소프트웨어, 금융산업이라든지 관광산업이라든지 또 뭐라 그럴까요? 이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산업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아웃소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만약에 중국이 이 조선소가 있다면 인도에서 설계를 해서 인터넷 이메일로 중국 제조사에게 보내고 하는 이런 협업만, 콜라보레이션만 강화된다면 우리 조선업 허물어지는 건 단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깊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 같은 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어떻게 하면 육성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의료관광이나 뭐 크루즈 관광 이런 것은 아주 미묘한 뭐랄까 부차적인 문제고요. 더 실질적인 문제는 관광산업을 무엇으로 정의를 할 것이고 어떻게 이거를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돈을 만드는 산업으로 갈 것인지 국가의 핵심 이익에 놓고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곽수정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정의 생생경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개시장 미국 공개 연방공개시장회의 FOMC에서 뭐 달라진 거는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한번 말을 꺼내면 그 말에 대한 신뢰성을 상당히 중시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즉 벤 버냉키 의장이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서긴 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깜짝 놀랐죠. 양적 완화 축소 9월부터 본격화되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 3세계는 물론이고 주식시장도 다 곤두박질 치고 유럽에서는 다시 삐끄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발을 뺐는데요. 자세한 미국 경제의 현재 상황을 놓고 보니까 경제 성장률 상승하고 있고요. 실업률 감소하는 조짐이 보이고요.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출구 전략 분명히 나올 겁니다. 어떤 내용이 될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람 투자 자문의 이창훈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미 연준이 연방준비은행이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지금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유지하겠다 하는 얘기죠. 예, 근데 그 당분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거죠, 기간이,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하고 연결시키지는 않고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고용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물가라든지 그런 거시경제 지표하고 연결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미국에서 경기 흐름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제 중요한 지표들이 한 두 개 정도가 나왔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2, 4분기에 미국의 그 경제 성장률, GDP 네. 성장률이 나왔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ADP에서 고용 지표와 관련된 데이터 두 개가 큰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네. 원래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는 2분기에 그 시퀘스트라고 예. 정부가 이제 지금 예산 삭감 중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퀘스트라의 영향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한 1% 분기를 QOQ로요. 네. 분기 1분기 대비해서 한 1%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였는데요. 네. 어제 나온 거는 1.7%가 나왔어요. 네. 굉장히 그 서프라이즈한 수치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그 민간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하반기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져서요. 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는 회복 과정에 있는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 이야기할 때 오쿤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GDP 네. 성장률이 한 2%포인트를 올라야지 실업률이 1%포인트 감소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5%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 네. 올라야지만 뭐 1% 감소할 수 있다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미국 경제 실업률, 성장률 관계가. 근데 이제 과거하고는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예.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경제 성장률하고 지금 고용 지표하고는 이렇게 자꾸만 상관계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한 나라가 만들어내는 어떤 부가가치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뭐 어떤 생산의 효율화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어느 부분에서 경제가 성장하느냐가 총량적인 성장보다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섣부른 출구 전략은 없을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연내 할 겁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지난번에는 아마 버냉키 의장이 한번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예, 예. 그 아시겠지만 1차, 2차 양적 완화를 할 때는 돈을 풀 때는 언제까지 풀겠다 하고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약발이 안 맞으니까 네. 이번에 3차 양적 완화를 할 때는 무제한으로 하겠다, 무한정 하겠다, 기한을 네. 정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돈을 풀면은 언젠가는 그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요. 네. 그런 거를 뭐 모를 리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내년 초가 임기 만료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보면 이제 그 전에 그 페드 의장을 했던 그 그린스펀 의장이 굉장히 뭐 10년 넘게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네. 사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예. 그린스펀이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2000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IT 버블이 오고 나서 그 이후에 미국 경제가 무너졌을 때 그 이후로 계속해서 돈을 풀었거든요. 예. 그런 버블들이 뭉쳐서 터진 게 2008년도에 금융위기일 수도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버냉키도 내년 초에 그만두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만두기 전에 경제가 지금 같은 추세를 회복이 된다면 아마 출구 전략을 한 스텝은 밟고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채권을 사주는 3차 양적 완화는 채권 사주는 부분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은 아마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장률이 1.7%포인트 당초 1% 예상했는데 이렇게 네네. 개선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택 경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다른 것들은 뭐 비슷했던 것 같고요. 예. 이 주거용 그 건설 투자가 한 10% 이상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의 그 단초였던 미국의 그 주택 경기 쪽에 모기지 금리를 계속 낮춰주니까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덴버 같은 지역은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예. 주택 경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줬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의 재고 투자도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향후 경제를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더라도 이제 경기 확장에 대해서 자신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출구 전략의 명분이 충분할까요? 이 주택 경기 살아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구 전략은 제가 보기엔 뭐 GDP 성장률은 별로 영향을 줄 것 같지 않고요.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물가하고 고용인데요. 예. 물가는 뭐 당장 어떤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면 이제 고용 지표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실업률이 한 7.6%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추세로 신규 고용이 늘어나면 아마 고용률이 낮춰질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실업률이 한 7% 근처에 오면 이제 아마 그 출구 전략은 아니라도 지금 그 양적 완화는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 미국 경제가 지금 같은 회복 속도라 그러면 앞에서도 양적 완화 정책의 축소 가능성을 연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수순대로 진행되겠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퀘스터, 재정 절벽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부 쪽에서도 별달리 만약에 양적 완화 축소 과정에서 또 다른 불황에 또는 이 더블 딥의 가능성이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 대안이 없겠네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하나는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개념을 봤을 때, 하나는 저금리.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가 제로금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금리 정책은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다만, 이제,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매년 8,500만 불 정도. 그러니까 네. 미국 국채하고 모기지 채권을 사주는 부분을 그걸 좀 줄여나가겠다는 건데요. 네. 이거를 출구 엑시트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네. 말하자면 이렇게 계속 시장에 몰핀을 놓았는데 네. 이제는 좀 살아나니까 몰핀을 놓는 양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다시 미국 경제가 나빠지거나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시장의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시장을 한번 건드려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을 한번 시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충격은 없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장을 한번 건드려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느꼈을까요? 네. 건드려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이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딱 건드려 봤을 때 시장이 뭐 5월, 6월 달 굉장히 뭐 큰 변동성이 커졌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심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시장을 달래는 이야기들 많이 했잖아요. 네. 그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매크로 데이터들이 좋게 나왔고, 네. 또 페드의 그 정책 그 코멘트들을 보면은 뭐 큰 변화는 없어요. 다만 네. 이제 뭐 회복 당장 우리가 그 이 테이퍼링이라고 그러죠. 양적완화 축소할 의지는 없다 이런 정도의 힌트를 준 건데 네. 시장이 별로 크게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적응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시장이 적응해 가는 네.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제 현상들이 여러 가지인데 이 네. 그 저번에 간을 볼 때도 느꼈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금리 환율 모든 것이 막 널뛰게 하듯이 그렇죠. 롤러코스터를 탔거든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상에 처음으로 양적완화를 축소하게 되면 네. 다시 한번 그런 현상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 매를 맞는 거하고 아. 두 번째 매를 맞을 때는 매출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뭐 6월, 7월에 봤던 것만큼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경제하고 금융시장에도 어떻게 어떤 전망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그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저희가 많이 안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충격을 받는 가장 큰 통로는 외환시장 쪽인데요. 예. 지금 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신흥국가 중에서는 뭐 외환 보유고나 아니면 경상비 흑자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탄탄하기 때문에 네. 뭐 다른 신흥국가들이 그 충격을 받는 것만큼의 충격을 받을 거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물 경제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상당히 그 좀 문제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산업 구조라고 하는 틀도 보면은 저희가 그 중후장대 산업 쪽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조선, 철강, 화학. 그 패러다임이 거의 몇십 년 된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변화하지 않으면은 뭐 중국이나 이렇게 올라오는 나라들한테 치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문제점 뭐냐 얼마 전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하반기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예. 보면은 약 한 24조 원 정도 투자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국내에 투자하는 거는 3조 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21조 원 다 해외에 투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산업 공동화 문제.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예. 국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예. 고용이라든가 국내 내수경제 활성화되기는 그렇죠.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산업 구조의 문제. 네. 그다음에 그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생산 설비를 국내가 아닌 해외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문제.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것들이 해소돼야 되고요. 또 예. 하나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보면 중산층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큰 그림에서 보면은 돈이 없어요. 예. 돈을 갖고 있는 거는 대기업들이나 그렇죠. 아니면은 지금 고령화가 되니까 국민연금이나 연기금 쪽에서 돈을 다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개인들은 지금 뭐 부채가 뭐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개인들, 중산층들을 어떻게 하면 좀 살려서, 가치적인 소득을 늘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는데, 중요한 예. 화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시거나 이의를 다실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 방법론에 네.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정부가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그렇죠. 좋을 그렇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정부가 그런 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비판들이 있죠. 뭐냐면 이 미시적인 부분에서 뭘 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뭐를 갖고 가겠다고 하는 경제정책의 어젠다가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경제민주화를 후퇴시켜버리고 나니까 후퇴시킨 것처럼 보여지니까 국민들도 지금은 뭘 하자는 건지라고 갸우뚱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체적인... 네. 네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람 투자 자문의 이창훈 대표였습니다. 4부에서는 알짜 부동산 정보와 그리고 취업 내비게이션 시간 준비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서울전화 02-771-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요. 4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시간. 아이들이 꿀벌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꿀벌이 꽃을 찾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비슷한 대답만 나오는데요. 꿀을 따려고요. 그런데 한 아이는 꽃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꿀벌이 놀러가 주지 않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자유로운 사고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이들. 창의지성 교육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 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 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취업 내비게이션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 주실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알짜 부동산 정보의 A 플러스 리얼티 조민희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8월 달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분양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예, 8월 사실 뭐 전형적인 여름 비수기라서 그 네. 분양 시장도 원래는 좀 조용하게 마련인데요. 네. 올해는 좀 다수 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자료를 보면은 일단 전국적으로 한 32개 사업장에서 2만 93가구 정도가 일반 분양될 예정인데요. 네. 7월에 비해서는 1,405가구가 증가한 물량이라서 예. 여름 비수기가 무색하게 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번에 8월에 나오는 게 그 공공 분양 물량이죠. LH라든가 그렇죠. SH공사 등에서 예. 분양 물량이 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서울의 주요 택지지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인기 분양 사업지로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세값이 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뭐 거의 주택가격 대비 60%까지 그렇죠. 올랐다. 예. 뭐 지역별로 나눠보면 더 오른 것도 있겠죠. 그죠? 평균이니까. 네. 전세난이 심한 서울 또 예. 수도권에서도 좀 이런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올 예정입니까? 예, 일단 뭐 요즘 전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분양 시장에서 눈길을 모으는 게 그 서울 지역의 보금자리 주택 지구라든가 공공 택지입니다. 왜냐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좀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다가 이미 네. 인기가 검증된 곳이죠. 강남 지구 쪽에서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이 몰릴 것 같고요. 세부 적으로 제가 보니까 세곡 2지구라든가 4곡 지구 그리고 서울의 그 마지막 노른자 위 개발 지구로 꼽히는 강서구 마곡 지구라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도 지금 일반 분양이 대기 중입니다. 먼저 강남권 보금자리 주택 지구인 그 4곡과 세곡 2지구 같은 경우에는 30일 날 모집 공고가 이미 나온 상태고요. 네. 지금 뭐 내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그 7단지 경쟁률이 5월에 분양을 했었는데 그때 평균 35대 1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기가 높았던 만큼 이번에도 좀 인기가 높을 것 같고요. 네. 이 지역은 지금 5일날 특별 분양 시작하고요. 또 네. 일반 분양 청약 접수는 8월 22일에서 23일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모집 공고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3.3제곱미터당 평균 한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선이고요. 네.
근데 이번에 분양하는 게 그 면적이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그 청약 저축 통장 그리고 또 그 만능 통장으로 갖고 하는 청약 종합 저축 통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무주택 가구주들에게 작용 요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예금 통장 가입자들에게 지금 돌아갈 예정이고요. 예금 통장과 만능 통장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요. 네. 위례 신도시에는 가점 제도가 폐지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는 보금자리 주택 지구라서 지금 50% 가점제가 적용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좀 오래되거나 또 청약 저축 기간이 좀 오래된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 점수를 쌓아서 지금 네.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고점 유의를 하시고요. 네. 특히나 이쪽에서 지금 좀 주의해야 될 게 면적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은요. 예. 계약 이후에 6년 동안 못 팔고요. 예. 60에서 85 사이는 4년 그리고 85 초과될 때는 1년의 전매 제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요 점 좀 잘 예. 보셔야 되고요. 예. 특히나 또 저기 앞으로 그 공공분양 물량이 감소 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전용 60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형은 민간으로 이제 돌리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어서 네. 이번 분양에서 지금은 청약 통장이 좀 대거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이 만약에 풀리게 네. 된다면 일반인들도 네. 이 보금자리에 이제 살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매 제한이라는 게 거래를 제한을 하는 거라서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네. 전매 제한 제도가 워낙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일단 현재의 기준으로는 이러한 전매 제한 제도가 있는데 네. 이게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장담을 하기는 힘들죠. 상황이. 그렇군요. 친환경 첨단 산업 도시 마곡지구라고 네. 하셨잖아요. 예. 네. 여기는 좀 어때요? 지금 이번에 첫 분양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네. 좀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것 같고요. 특히나 여기가 8월 달에 거의 3천 가구 정도가 나오거든요. 2,854 가구가 지금 나오는 것만큼 네. 대단지로 조성이 돼서 일단 좀 눈길을 끌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이달 초에 7월 초에 그 장기전세 아파트를 한번 모집 공고를 했었는데 평균 6.8대 1 정도 경쟁률이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분양 시장도 괜찮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네. 분양가도 뭐 주변 시세 대비해서 75에서 85% 선이라고 한다면은 한 뭐 3.3제곱미터당 1,200만 원대 후반에서 1,300만 원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서울 안에 지하철 를 이용할 수 있는 그 택지지구라는 점에서 그러한 장점과 가격적인 면에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공공주택 네. 또는 예, 임대주택 그렇죠. 쪽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이런 공공주택, 임대주택은 이제 곧 분양이 되고 하는데 정부 그렇죠. 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조금 시장을 예. 좀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분양 예. 수를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 지금 공공 물량을 줄임으로써 그러니까 수요가 한정적인 데 반해서 공급 물량이 늘고 있다라는 판단에서 이러한 정책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언급해 드린 곳은 서울 인근 그리고 서울 지역 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치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공공 분양 물량 중에서도 입지가 괜찮은 곳 그리고 외곽에 떨어진 것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양극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외곽 같은 데 조성이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발생 우려가 있어서 아무래도 물량을 축소 를 한다고 했을 때 영향, 그러니까 기존의 뭐 주택 시장에 뭐 영향이 좀 별로 많이 그러니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분양 사업지가 서울과 가깝거나 좀 인접한 그러니까 서울 내부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물량을 줄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좀 그 악재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악재인지 예. 아니면 호재인지도 이 시장에서 결국은 예. 결정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이 수도권 지역은 대충 좀 살펴본 것 같고 지방 분양 예. 물량이 좀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 지방이 이번에 상대적으로 분양 물량이 적게 나타났고요. 예. 사실 공공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물량이 미뤄지거나 그런 거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민간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비수기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좀 예. 지방에서 물량이 좀 적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도 뭐 7월 달에 포항 양학산 KCC 수유첸이나 부산에서 분양한 함양 2차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순위를 마감을 하면서 좋은 성적 거둔 바 있거든요. 그래서 네. 8월에 분양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방 같은 경우에도 뭐 선방하는 사례가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 8월에는 대구의 혁신도시, 지금 대구가 시장이 기존 주택시장도 지금 상승세고 분양시장도 예. 성적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 혁신도시라든가 또 다른 혁신도시인 광주 전남 혁신도시 등에서도 8월에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한 1년 전인지 2년 전, 2년 전이군요. 2년 전에 네.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네. 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부산 김해 쪽 아파트 값이 상당히 올랐거든요. 예. 그런 내용을 놓고 보면 지방시장이나 서울시장이나 무슨 네. 이슈가 나와야지 될 것 같기도 네.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8월 부동산 시장. 일단 부산, 예. 예, 부산 경남 쪽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요. 네. 그 영향 때문에 최근에 좀 약세를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때 분양했던 물량들이 지금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물량 적체 때문에 그렇죠. 예, 마이너스가 기존의 주택시장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방시장을 보면은 지역별로 이제 인기가 있었던 곳이 인기가 있다가 또 내려가고 그 반복하는 순환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그 부산 경남권에 비해서는 이 구도가 그 무게 중심이 대구 경북 지역으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방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좀 온도차가 있겠고 또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이슈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개발 호재라든가 이슈가 있어야지 좀 아무래도 지방 시장에서는 그렇죠. 인구를 유입할 만한 그러한 그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슈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죠. 방금 인구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네. 났는데 네. 지금 모든 산업 시설과 문화 시설 이게 다 서울에 네. 집중되다 보니까 일부 그렇죠. 교육 기관까지 네. 그죠? 네. 진짜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네.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을 쓸 때 인구의 움직임, 변동, 이동성을 네.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데 지금 네. 전국이 다 클러스터화돼 있잖아요. KTX 타면은 뭐 1시간 내지 네. 2시간 반에 다 들어오는 상황. 그럼에도 네.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면 이렇게 지방과 서울의 부동산 경기가 확연히 차이가 날까요? 아니면 그 갭이 점점 줄어들까요? 지금 아무래도 세종시라든가 혁신도시가 내려가며 있어서 일단 그 지역만큼은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전에 비해서 그 괴리감이 조금 상쇄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서울 수도권의 교육 여건 때문에 네. 이제 뭐 그 기러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그 격차가 완전히 좁혀질 수는 없겠지만 예, 조금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A 플러스 리얼티의 조민희 팀장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 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 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 경제. 참 좋다. 네, 옛날부터 인생은 60부터라고 했죠. 이게 이제 한 10년 지나고 나면 인생은 70부터라는 말로 바뀔 것 같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나는 일할 수 있다, 나는 젊다라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60은 청춘입니다. 옛날 60은 잔치를 하셨지만 요새 60 환갑잔치 누가 합니까? 괜히 말 나오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데 일할 자리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들
들어가는 분들 다 고민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명 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율 앞에서도 지금 부동산 정책 이야기하면서 네. 인구 이야기했는데 고령화 인구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 총 인구가 약 5천만 명 정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12.2%나 된다고 해요. 네. 저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네. 새로운 것들 많이 이제 그 습득을 했는데 네. 이게 얼마나 높은 것이냐면 2004년도에는 8.7%였다고 그렇죠. 하네요. 근데 네. 이것이 2008년도에는 10.3%로 10%를 넘었었고 작년에 11.8%, 올해 12.2%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4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증가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것이 실업자 증가.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일은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니까 이게 이제 실업층으로 잡히는 거죠. 그렇죠. 네, 실업자 급증, 노령층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이 현재 아주 그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는 문제들. 예. 그리고 경제 성장 역 및 국가 경쟁력이 좀 저하되어 보일 수도 있고요. 예. 사회 성장 원동력이자 근간인 우리 중장년층의 네. 우리라는 표현이 조금 제가 어색했습니다. 예. 경제적 아닙니다. 부담 증가 예. 등의 예.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어디서 자료를 구하셨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인구 관련된 고령화 인구. 네, 저 통계 자료들을 제가 여러 개를 보고 조합을 했는데 네. 알고 계시는 거랑 좀 다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네. 청취자분들 중에서 어디서 네. 이런 걸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방송 준비하시면서 공부도 하셨다니까 네네. 같이 청취자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네네. 해서요. 네네. 통계청 자료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예. 예. 언론 이제 기사에도 이런 요즘 이제 노년층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네.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통계청 자료에 가시면 인구 센서스 조사를 매년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그러니까 인구의 변동, 뭐 고령화 인구의 이동, 네. 생산 가능 인구 네. 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통계청의 코시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에 대한 경각심.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네. 국무회의에서 노인 일자리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도 기사로 확인을 했고요. 예.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에 따르면은 201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 개씩 확충한다고 하고요. 참여 기간과 보수를 단계적으로 지금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23만 개 정도 일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2017년까지 43만 개로 확대를 하고 예. 보수도 공익형 교육형 좀 이제 어색하실 텐데 일자리를 네. 이렇게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일자리의 경우에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복지형 일자리는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이제 높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기업 등 민간 분야에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인 적합 틈새 시장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예. 전문직 퇴직 노인도 경력 단절 없이 전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니어 직능 클럽을 설립을 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은퇴 연령 53세부터 연령 연금 수급까지가 65세까지니까 중간에 네. 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연계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노인 인구 할 때 몇 세 이상을 노인 인구로 보셨어요? 저는 이게 되게 애매하던데요. 예. 60 이상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지금 2010년 현재 60세 이상 인구를 쭉 제가 보니까 네. 한 500만이 좀 넘네요. 네네네. 예, 500만 인구가 넘는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노년층이 증가하게 되면 젊은 세대하고 일자리 경쟁 상당히 치열해지겠습니다. 네. 뭐 전 이견도 약간 있긴 있는데요. 예. 서울시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후반 남성 취업자 수가 지난 2000년 45만 명에서 지난해 29만 명으로 16만 명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네. 60세 이상 남성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17만 명에서 31만 명으로 14만 명이 증가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쟁이 있다라고 파악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0대 후반 남성 취업자 수를 뛰어넘은 것은 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원인을 살펴보면 저는 가장 큰 변인이 20대 인구 감소 쪽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60대 이상의 인구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대 이상의 경우가 그러니까 일자리가 좀 작아 보이는 그 이 측면은 네. 20
20대가 선호하는 그 일자리의 감소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절대적인 일자리 숫자의 이제 이슈보다도 네. 선호하는 일자리가 감소되어 보인다는 것, 뭐 이런 것들도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더 이제 증가한 것처럼 역전현상이 생긴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한 통계에 따르면요, 현재 중장년층의 80%가량이 60대 이후에도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굉장히 에너지틱 하지 않습니까? 요즘 60대에 접어들어도.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현상이 또 지속되다 보면은 뭐,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간에 일자리가 상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네. 일반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네. 일자리를 놓고 젊은 층과 노년층이 경쟁을 한다라는 말이 조금은 어폐가 있는 게 있다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 그렇죠. 게 네. 예, 인구 구성비로 보면은 노년층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젊은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일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가고자 하는 선호하는 일자리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지. 그렇죠. 절대적인 어떤 일자리 수에 대한 경쟁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네. 일자리의 내용이 되게 이제 중복되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석이 저는 조금 이제 이의가 있다라고. 방금 그 중복되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네. 노년층이 주로 취업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예요? 그러면? 주로 이제 서비스업이라든지 예. 경비업, 청소업 이런 단순 노무직 비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예. 2008년 기준으로 봤더니 65세 이상 노년층의 직업은 농업이 가장 많은 60.5%를 차지했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단순 노무직이 21.5% 정도가 이제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것도 지금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대의 취업이 전문직 및 사무직의 절반 넘게 일단 지금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네. 60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전문직 또 좀 올라오고 있고요. 네. 기계조작 조립직, 기능직, 사무직, 단순 노무직 등 이렇게 직업이 좀 고루 좀 분포되어 있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네. 네. 이것은 노후가 이제 막연한 은퇴 세대가 임금과 직종을 불문하고 일자리를 구하려는 현상이 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이제 보아지고요. 최근에는 젊은 시절의 경력을 활용해서 전문 직군으로 이제 진출한 노년층들도 좀 많아지고 있어서 네. 다양한 분야로 사회 재진입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아까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수급 연령 65세까지 65세. 네.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기 은퇴를 하게 되면은 네. 그래서 일하고자 하는 그 의지들은 굉장히 더 높아지고 있다 이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50대까지 일을 하고 모은 이제 본인의 자산. 이 자산의 재테크의 결과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높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의 이자 수익보다는 일에서 급여 받는 것이 가장 큰 재테크다라는 이제 인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요새 이제 이 퇴직 연령이 60세까지 연장이 되어서 네. 그래도 65세 연금을 받기까지는 5년을 더 기다리셔야 되고 네, 네, 네. 이게 시간이 갈수록 65세에서 66세, 67세 이렇게 연장이 그렇죠.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자기의 그 노후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재테크에 한 가지 네네. 방법이 되겠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게 가장 좋은 재테크 네. 아니겠어요? 네네. 실버 취업.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네네.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그 서울시를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에서요. 실버 취업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기업에서도 노년 계층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네. 참여해서 관련 정보들 좀 많이 얻으셨으면 하고요. 네.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사업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네. 사이트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기관에서 이제 운영하는 백세누리라는 일자리 포털이 있는데요. 네.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뭐 이것저것을 지금 다 좀 돌아봤는데 네. 가장 정보가 타겟에 맞게 잘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이트에 한번 접속하셔가지고 맞춤 일자리 정보도 얻어보시고 예. 노후 설계 상담이라든지 각종 노후 정보도 같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예. 취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정부 이쪽 일자리를 제가 봤더니 정부 지원 이제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일자리 그리고 노인정 같은 곳에 이제 공동 작업장 일자리, 네. 네, 그다음에 민간 일자리 등을 좀 나누어서 잘 정리를 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예.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취업 포털 활용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크루트를 포함해서 취업 포털에서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실버 일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간혹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도움을 네.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려면 좀 컴퓨터에 좀 잘 능숙해야 되겠네, 그죠? 네, 근데 뭐 이게 뭐 컴퓨터를 하는 일자리가 많다 이런 것보다 요즘은 예를 들면 택배를 해도 기본적으로 단말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작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시면 아무래도 일자리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온라인이나 이런 쪽보다는 오프라인의 뭐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이나 고령자 취업 알선센터, 한국시니어클럽 이런 데들도 네. 관련된 정보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 발품을 파시하지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발품 아니면 손가락품이라도 좀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휴가가 아마 시작이 되고 다음 주면은 또 끝이 나서 각자의 생활로 또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휴가 다녀오시면은 재충전이라 기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다녀오면 피곤하죠. 몸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늘 일상은 이렇게 하나를 주면 하나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